용문TV 구독자분들도 많으시고 시청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람인데 새벽에 좀 잠은 자야 되잖아요. 네네. 그 새벽에 전화하셔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좀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소리요, 선생님? 야매떼? 그 야동에서나 볼 수 있는 소리를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야매떼, 야매떼.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생각이 좀 많아져요. 반응을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되나 생각이 참 많아지거든요. 제발 좀, 제발 부탁입니다. 제 얼굴 보고 그러고 싶으세요? 아, 선생님 얼굴 보고 혹시도 모르지. 그 어떠한 그런 게 있으면 다른 데 가세요.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지 마시고 곤란해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 아, 반응을 내가 어떻게 줘야 되나 이 상황에서. 반응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그 반응을 보고 싶어서? 둘 다? 아무튼 한 달에 네 한 대여섯 건씩 와요. 인기 많으시네. 힘들어.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세요. 거의 번호 없이 이렇게 오시는 분이 많은데 자기 번호 직접 찍고 오시는 분도 계셔. 아, 그래요? 네. 그럼 전화 차단하지. 그냥 차단하세요? 네. 확실하십니까? 네. 그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볼게요. 무서워서 차단시켜놔요. 제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